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로 이 요약을 해주셨을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는 중국 땡땡땡땡 확산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중국의 땡땡땡땡 네 글자 뭐가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이사님 어떤 것입니까? 네. 그동안 이제 길 대표님께서 이렇게 땡땡땡을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거 한번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밌어 보였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야 뭐 다음에 네. 사용할 것 같은데 네, 네 글자 중국 노 마스크 그가 네. 이제 확산 중이다라고 이제 생각해봤는데 네. 요게 이제 조금 더 연계돼서 확장시켜 보면 이제 리오프닝과도 연관시켜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지금 뭐 베이징은 아니지만요. 대중교통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푼 건 아닌데 뭐 상하이, 광저우, 선양 등 대중교통 마스크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좀 벗고 다니는 그런 사진도 이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월 중순에는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공공시설에서도 네. 지금 노 마스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쇼핑몰, 식당 등 이제 노마스크가 확산되고 있고, 제가 어제 아침에 이데일리 방송 하나 끝나고 오전 10시에 명동을 가봤거든요. 예. 명동을 가봤는데 한 분식점이 아침 10시부터 웨이팅이 있고요. 외국인이죠. 네, 보통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11시 반부터는 점심 시간이니까 네. 웨이팅이 있을 수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어떤 분식집은 웨이팅이 있고 또 이제 그 센터로 가면은 이제 스포츠 이제 나이키가 있는데 네. 나이키 10시인데 양쪽으로 줄이 한 100명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10시에 줄 서는 사람은 보니까 거의 다 외국인인 외국인. 거죠. 그래서 아 외국인이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 그게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유 여행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그러게요. 것을 또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수치로도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달 2월 방한 관광객이 47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79.3% 증가했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아울렛, 뭐 프리미엄 아울렛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월 달에 외국인이 6배 네. 증가하기도 했고 여의도의 더 현대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00% 증가했을 정도로 아 외국인이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구나. 이런 가운데 정부도 이제 외국인 1천만 명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번 주에 외국인 네. 방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발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또 이제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를 대한상공회의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요쪽 뭐 화장품이나 의료종밀 쪽도 의료종밀도 작년에 이제 수출 3조 원 처음으로 했는데 이쪽에 또 BSI가 높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올해는 더 이쪽 의료종밀 쪽 의료기기 피부 미용 쪽도 더 기대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요쪽 네.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뽑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중국에서 노마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저도 그제 명동회를 또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정말 그 주변 다른 동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명동의 한복판에만 외국인들이 섬처럼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이사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두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섹터는 다르지만 두 종목 모두 다 이번 주에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인데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덴티움입니다. 네. 덴티움인데 최근에 좀 일단 상승 단기적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 앞두고는 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은 뭐 관심 가져볼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았죠. 매출과 영업이 각각 22.1%, 78% 성장을 했고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80%인데 그중에서 중국의 51%로 네. 중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그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건데 VIP가 아니고 VBP, 네, 그 이제 중앙 집중식 구매 네. 관련돼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가격이 많이 인하되다 보니까 글로벌 업체보다는 국내 업체들의 수요
그쪽에 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성장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전기차도 가격이 인하되면서 전기차 침투율이 늘어날 수 있듯이 이쪽도 임플란트도 예전에는 비쌌죠. 3, 400만 원 했는데 한국도 보면 이게 100만 원 전후로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듯이 중국도 이제 이와 같은 시장이 열리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덴티움 그쪽에서 기존의 임플란트 성장률이 20%가 안 됐는데 이와 같은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률은 25에서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는 중국 동남아 등 이머징 성장세 기대가 된다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요. 네, 클래시스도 어제 신고가 나고 오늘은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뭐 강보와 보합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초음파 미용 의료기기 마켓이요. 네, 1위고요. 작년 매출 영업이 사상 최고였죠. 네, 41%, 33% 각각 증가했고 최근에 그 넷플릭스 더 글로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네, 임지연 차주영 씨를 네. 네, 지난달에 전속 모델로 네, 클래시스가 네, 모델로 쓰고 있죠. 프리미엄 그 고주파 브랜드 이제 볼리머 그쪽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그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네. 관련이 있어서 그쪽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도 기대가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수업도 보면은 연기금이 어제까지 7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2월부터 살펴보니까 연기금이 네, 100만 주를 매수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기금 수급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두 가지를 좀 알려주셨습니다. 이 클래시스와 그리고 덴티움 관련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 자, 이 중국의 노마스크 확산,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저희 길건우 대표께도 이 키워드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리오프닝 주로. 저도 미용 쪽이 사실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루트로닉. 루트로닉. 네, 앞에서도 이제 뭐 피부 관리를 얘기했지만 에스테틱 말 그대로 이제 뭐 피부 노화된 거 리프팅하고 하는 쪽은 사실은 국내 또 1위가 또 루트로닉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이 국내 1위라고 하는데 매출의 거의 한 87% 정도가 해외 매출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잘 팔리고 유럽에서 잘 팔리는데 사실은 중국이 안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미용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의료기기다 보니까 인허가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특히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4년 정도 걸리는데 루트로닉은 괜찮습니다. 이미 5종을 허가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 실적으로 바로 찍히기 시작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사실은 의료 장비, 그다음에 의료 기기 이쪽은 사실은 소모품 매출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근데 기존에 해외에 너무 많이 깔아놨다 보니까 소모품 매출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길건우 대표도 이 에스테틱 쪽으로 루트로닉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엽 이사께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겠는데 마지막에 이 클래시스도 알려주셨는데 클래시스가 또 최근에 다시 또 시세가 나오면서 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또 다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안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공략해야 될지가 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루트로닉뿐만 아니고 뭐 비올도 있고요. 네. 원택도 이번 주에 신고가 났고요. 정말 볼종 뭐 이루다도 있고 많은데 1분기 실적 기대감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수급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닝 시즌 앞두고 정말 실적 발표 전에 좋은 모습이 나오는지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리오프닝도 좀 이제 확장해서 살펴보면은 이번 주에 또 항공주 또 이제 LCC를 중심으로 한 항공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공주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좀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눈높이를 좀 낮춘 그런 전망이나 의견이 많은데 네. 아직 중국의 그 단체 관광의 해제가 안 됐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정말
방한 외국인이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지금 항공도 그렇고요. 피부 의료기기도 그렇고 지금 뭐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호텔 신라도 그렇고 진짜 본격적으로 지금 여행업계에서는 이르면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 중국 관광 단체에 그쪽 해제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가 진짜 오픈돼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뭐 그때서야 또 좋은 뭐 이렇게 목표가나 높인 그런 그렇죠. 레포트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서서히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이쪽에서 네. 뭐 여러 섹터 있지만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